저는 이끌려 다녔습니다. 리더 아니었나요? 아니, 전 리더 아니었습니다. 리더가 아니었나요? 네네. 아니, 여기 사진에서만 봐도 뭔가 모자 쓴 거며 선글라스 네. 이렇게 낀 거며 외모만 저기 오프로드 동호회 그 장 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이끌려 다녔습니다. 그리고 주니어리가 저기 그 저희를 리드를 잘했어요. 그래서 예고편에서 이제 꽃보다 청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뭘 집어던지잖아요. 네. 수영장 안에서 네. 그게 이제 각자의 다 속옷이거든요. 그 물속 안에서는 진짜 저희가 나체로 있었어요. 보검이는 안 벗을 줄 알았어요. 보검이만큼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인데요. 그러게요. 경표는 낙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. 낙타에 비유하고 싶다. 아프리카 갔을 때 코끼리를 봤는데 네. 코끼리가 되게 우직하고 무성애가 느껴졌어요. 거기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나뭇가지를 던졌어요. 우직하고 멋진 코끼리. 호랑이. 네, 준현이 호랑이. 되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이 여행에서 거의 형이 4명을 되게 잘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셔서 호랑이가 잘 어울리지 않나. 저는 그 보검 씨가 스프링복이라고 그 사슴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눈이 되게 사슴 같고 뭐 스프링복. 저희도 거기서 들은 그 스프링복이란 동물의 별명이 사막의 패스트푸드예요. 그러니까 금방금방 잡아먹히는 존재인데 왜 보검이를 스프링복에 비유하는지 좀 감사하다는 이제 보검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얘기를 해요. 착해가지고 뭐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뭐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물 갖다 주면 형 고마워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동화가 됐어요. 그래서 아 진짜 감사하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게 저희가 구호가 돼가지고 사실 그게 보검이한테 비롯된 거거든요. 저는 다음에 짐꾼 간다면 무조건 정봉이 데려갈 겁니다. 어울린다. 밥을 해야 되면 밥을 하고 먹어야 되면 그 또 자기가 한 밥을 또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